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중국의 한알령 해제와 함께 이달 말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겹치면서 부산은 오랜만에 돌아오는 유커맞이에 분주합니다. 현재 관내 관광업계의 기대 속에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업과 준비 상황이 하나씩 베일을 벗으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문영배 부산관광공사 글로벌 마케팅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시 관광업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중국 관련한 소식으로 파악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2017년 그때 이후로 이제 아주 오랜만에 이제 단체 관광객이 이제 입국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뭐 네. 이제까지 사실 관광객 입국 자체가 금지되었던 적은 없었지만 단체 비자를 통해서 단체 관광객이 입국이 허용이 된 것은 실로 굉장히 오랜만의 네. 일이고요. 사실 이제까지 이제 이런 중국 국가와 우리 이제 중국 국가의 어떤 이런 입국 규, 어 이제 한국에 이제 입국하는 이런 규제로 인해서 사실 여행업계가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그런 네.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행업계나 또는 항공업계 이런 여러 업계들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랜만에 단체 입국 허용에 여러 호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대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실제 저희가 한 8월 말이니까 한달 전쯤에 저희가 실제 중국으로 저희가 그 세일즈를 다녀왔고요. 네. 현장의 어떤 분위기는 사실은 아직은 당장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계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에 지금 다가오는 것은 이제 국경절 지금 이제 시기가 곧 다가오고 네. 저희가 이 시점에 맞춰서 사실 한두달 전부터 저희가 그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여러 그 할인 상품들을 저희가 그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적들이 저희가 좀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업계도 현재 많이 지금 부산 직항 쪽으로 노선을 지금 좀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접목이 된다면 내년 초 정도 되면 아마 코로나 이전 시점으로 저희가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초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부산 관광공사뿐 아니라 지역의 관광업계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광객 자체가 가지고 오는 그런 그 규모의 어떤 네. 파괴력이라고 할까요?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와 연관된 관광과 관련된 여러 업계들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호텔 숙박업이나 혹은 면세 쇼핑업, 그리고 카지노업 이런 쪽에서 좀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행업계도 당연히 그 여행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행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품의 어떤 질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지 여행업계와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여행사나 호텔업, 숙박업, 또 카지노업 이렇게 여러 업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부산 관광공사가 이번 한알령 해제 소식으로 인한 유커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7억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까지의 인센티브는 이제 중국에서 관광객을 우리 부산 쪽으로 보내면 그것을 이제 부산 쪽이나 혹은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가 이제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네. 이 소위 말하면 이런 국내에 있는 여행사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해외 여행사가 부산의 회사, 부산의 랜드 여행사를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과 기존의 인센티브들, 이런 규모들을 다 모으면 저희가 한 7억 원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보도가 한번 나갔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여행사가 좀더 부산으로 보낼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부산에 있는 여행사와 같은 파트너십으로 구축해서 상품이 판매되고 유통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해외 여행사에 직접 인센티브를 7억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체감이 잘안 되는데 7억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전례가 있었나요? 전례는 없습니다. 전례는 네네. 없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처음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네. 이 7억 원이 전체 다 중국 여행사들한테 집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중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하고도 이러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모든 금액이 중국에 집행이 된다라는 거는 좀 그건 좀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지만 저희가 어쨌든 중국에 좀 더 많은 그 인센티브를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억이 모두 중국의 관광에 다 투자되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왜냐하면 뭐 중국 관광객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산은 그렇죠. 어쨌든 다른 시장도 중요한 맞습니다. 곳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중국 현지 여행사 쪽으로도 접촉 중이라고 또 들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또 진행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현재 네. 확정된 규모는 한 2천 명 정도는 이미 네.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단체 관광객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어떤 유치 프로모션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주력해서 홍보하는 부산의 관광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산 자체의 어떤 매력물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네. 역사도 있고, 뭐 네. 미식 관광도 있고. 저희가 이제 특히나 이제 미식 관광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산의 미슐린 그 인스펙터들이 네네. 현재 이제 다 내년에 이제 미슐린 가이드북을 출시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뭐 인스펙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도 당연히 저희 이제 주요 이제 그 판매 어떤 컨텐츠 중에 하나겠지만 저희가 이제 9월 12일에 저희가 본격 출시를 했던 비집 부산 패스라는 관광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2월 1일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하다가 9월부터 이제 본 사업 궤도로 올라섰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게 관광카드 한 장으로서 대부분의 부산에 있는 관광시설들을 그 무료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저희가 아주 주력하고 있는 이런 그 관광 콘텐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환경이나 문화, 또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참 여러 볼거리가 많은 부산인데요. 그러면 부산관광공사 내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반응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중국 관광객들이 보통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면 네. 뭐 미식 혹은 쇼핑 이쪽에 좀 관심이 네네. 높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요즘 그 전통적으로 미식하고 쇼핑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요즘은 K 콘텐츠라고 해서 그렇죠. 이런 네. 문화 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예를 들면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네. 것들이 부산에서 촬영됐던 촬영지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주력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곧 열릴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같은 이런 K-POP 콘서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요한 어떤 저희 어떤 판매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K-콘텐츠가 요즘 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중국 관광객들에게 참 반응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 상품과 콘텐츠에 대한 특전들은 이번 중국 국경절 기간 전후로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케팅이나 어떤 판매 프로모션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봄 시즌에 있는 이런 봄꽃 프로모션 혹은 노동절 네. 혹은 이제 10월에 있는 국경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시기만 이렇게 잡고 그 특정 시기에 맞춰서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특전은 이런 그런 기간을 한정하거나 그렇게는 저희가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중국인들이나 혹은 특정 국가의 연휴 시즌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모션 들어가는 시점만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특전에 대한 어떤 뭐 그 기간 설정 이런 거는 저희가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에는 여행지 홍보를 SNS로 많이 합니다. 중국 역시 SNS 이용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모든 SNS를 중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홍보 전략을 짰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중국이 온라인 홍보 자체가 굉장히 쉬운 국가는 아닙니다. 여러 그렇죠. 규제도 네. 많고 실제로 홍보 예산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매체를 선택을 하느냐 또 네. 어떤 것을 또
버릴 건 버리느냐 이런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체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네. 저희가 특정 매체를 통한 어쨌든 저희가 광고를 나가는 것 분야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국의 저희가 관영 매체 뭐 이름을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관영 매체와는 좀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 관계가 좀 구축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는 저희가 부산의 어떤 관광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전역에 현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들과의 어떤 연계 사업도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매체들과의 어떤 업무 협조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런 언론사나 이런 매체들한테도 저희 이런 부산 관광에 대한 메시지들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효과들을 저희가 좀 저희가 좀 이렇게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이 중국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선택과 집중이 꼭 필수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요. 이게 물론 중국인 관광객의 대거 유입으로 긍정적 효과도 많이 기대가 되지만 아무래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이제 중국인 관광버스의 무단 주차 문제도 제가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좀 부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뭐 여러 좀 부정적인 시각 중에 하나는 네. 이런 덤핑 관광이라고 하죠. 네. 뭐 여행 단가가 낮아서 네네. 이 부담이 이제 지역 여행사들 다 전가가 된다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정 여행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어려운 사항들 저희한테도 여러 채널로 사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뭔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뭐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공동 어떤 사업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네네. 일종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분위기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산업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가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행사들과 계속 좀 긴밀히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간과하기 쉬운 부분도 신경 써서 챙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관광객이 아니라도 중화권에 많은 부산 여행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홍콩이나 대만 관광객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 이 비짓 부산 패스 특전이나 기타 혜택을 누리는 것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비짓 네네. 부산 패스는 뭐 특정 국가에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전 세계 모든 그렇죠? 분들이 네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비짓 부산 패스의 가장 큰 고객은 대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어떻게 비짓 부산 패스의 시장을 꼭 대만에 좀 많이 치중화되어 있는 이 시장을 어떻게 확대하고 다변화하느냐 사실 이게 관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중국도 이제 물론 있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혹은 더 확장해서 구미주까지 비짓 부산 패스가 좀 더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비짓 부산 패스가 사실 대만에 좀 치중되어 있어서 조금 더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해운대구와 함께 유커 유치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 오갔습니까? 아, 그때 이제 구청장님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오고 왔었습니다. 네. 실제 뭐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기차의 수리지가 그 실내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그 인부들 이제 이 엔지니어 분들이 야외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대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런 부지 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도 하셨었고요. 또 뭐 군함로의 횡단보도, 군함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네. 그 횡단보도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런 시간도 좀 늘려달라. 네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마케팅을 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네. 또 그리고 해운대에 사실 많은 관광업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해외 세일즈를 갈 때 이 부산의 이 해운대구에 소재한 관광업계 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해외 영업을 갈 수 있는 좀 이런 방안들 혹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편성해달라.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예산 편성 문제나 뭐 관광객이 방문을 했을 때 보완이 필요한 사소한 부분들까지 많이 이야기가 오간 걸로 네,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부산 관광공사가 직접 중국 현지에서도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현재 반응도 어떤지 알려주시죠. 그 저희가 아까 저희가 서두에도 여러 말씀 드렸지만 현지 여행사와 직접 유치하는 이런 프로모션들 혹은 온라인 여행사와의 유치 프로모션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유치에 대한 프로모션은 아주 다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지 중국 현지 그 시민들을 만나는 이런 거리 행사들도 올해 다양하게 개최를 했었어요. 저희가 뭐 상해에서도 행사를 했었고 아, 네. 또 11월에는 저희가 지금 베이징에서 직접 또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나 이런 걸 잡아서 저희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좀 저희가 그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네. 중국 분들이 이제까지는 부산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인지도가 좀 높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엑스포 열기라든지 또 이런 K 콘텐츠에 대한 어떤 여러 그 파급력 때문인지 이제는 좀 부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현지 분들을 만나보면 확실히 좀 확연한 온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뭐 단체 관광객 허용된 시점이 얼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제가 시기상조라고는 했지만 네. 그런 수요들이 언젠가는 좀 부산으로 좀 유입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부산 관광공사가 이제 코로나19 종식 또 한알령 해제의 기회를 앞으로 더욱 큰 틀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기대가 큰데요. 연내 목표와 포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발표가 된 사실이라서 굉장히 여러 언론도 그렇고 뭐 저희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요. 사실 중국 관광객은 부산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큰 그 점유율을 차지했던 국가는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전보다 좀 더 좋은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또 이제까지 저희가 국제관광도시 사업 이후에 여러 형태로 부산을 알리는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엑스포도 그중에 뭐 엑스포 홍보도 이 부산의 어떤 인지도를 올리는 데 많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여러 다른 국가들 또 시장을 좀 더 확대한다면 구미주 국가들까지도 저희의 이제 부산 관광이 그쪽에서도 좀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현재는 코로나 전에는 뭐 한 280만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네. 그런 수치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그 초과하는 그리고 좀 더 진일보하는 이런 형태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오랜만에 부산 관광업에 청신호가 켜졌는데 이를 계기로 부산 관광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 감소는 비단 해운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부동의 명성을 가졌던 도시에서의 일이라 시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앞으로 인구를 지키고 유입하는 공적인 대책은 단순한 유인책이 아닌 지역민의 생애 주기를 살핀 입체적인 도시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TV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